자, 후원 계좌 좀 열어. 대상도 이러고 살고 있다고 좀. 예, 중계권이 없으면 네. 저희 미래가 이런 건가요? 아, 이런 분과 방송을 해야 되나요? 대성대 예체! 촌투구 할 거냐고, 촌투구. 촌투구. 촌이 TV. 하나 해요. 금욱 TV. 촌이 어때요? 신입 스트리머 금욱입니다. 금욱이. 존만이. 아, 촌이요? 우리 둘이야. 아. 촌이 존만이. 촌이와 존이. 금우기가 너무 웃긴데. 골드 우기. 우기. 간다. 상황이 뭐야? 영대영. 몇 분 남았어요? 15분. 아, 좋았는데. 칠레랑 우리나라에? 중계 한번 할래요? 중계 좀 해봐봐. 내가 또 준비해줄게. 자, 후원 계좌 좀 열어. 내 상대 이러고 살고 있다고 좀.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오해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칠레전 음성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라고. 자, 빨리 빨리. 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다 준비해놨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후반 32분 코너킥. 어, 좋아요. 하얀 건 칠레 선수고 빨간 건 우리나라 선수죠? 네. 아, 해석. 야, 옆에 이거 뭔가요? 옆에 찬 거? 주장 완장입니다. 완장. 네. 파울로 벤투 감독이에요. 아, 신임 벤투. 감독. 아, 그래요? 근데 왜 여기 있는 거죠? 해설을 해야 되네, 내가. 감독이 여기 왜 있는 거예요? 아,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요. 아, 벤투 감독님? 네. 아, 훌륭하신 분이죠. 포르투갈 분이시고. 포르투갈이고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예. 그때 어! 감독님? 아! 지동원! 골인가요? 아, 지금 반칙도 아니고 그냥 걷어냈습니다. 아, 이 와중에 해시계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좋네 이거. 진행 계속 해주시죠. 아, 그 와중에 제주 독수리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만짓견. 감사합니다. 만짓견. 예. 아, 지동원 선수가 그러고 아, 들어갔는데. 아, 백승기님 감사드립니다.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경기 집중이 안 되는데. 원라이프님 2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지동원 선수 91년생입니다. 예, 아, 91년생이요? 네. 91년생이면은 30이 안 된 나이 아닌가요? 30 안 됐죠. 야. 네.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 많을 정도고요.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근데 91년생이? 뭐, 이렇게 좀. 지금 전성기의 나이라고 볼 수 있죠. 아. 현재. 아. 네. 지금 굉장히 그 칠레 선수가 엎드려 있는데요? 침대 축구는 아니고 지금 네. 공중볼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김영권한테 살짝 밀렸기 때문에 좀 온전히 떨어지진 못했습니다만 바로 털고 일어났습니다. 주먹 다툼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렇게? 주먹 다툼은 어지간해서는 거의 없는데 네. 예전에 한번 우즈베키스탄의 어린 선수랑 네. 우리 어린 선수가 싸운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우리 선수가 아주 잘 참았습니다. 네. 심상민 선수라고 진짜 그야말로 이렇게 때렸어요. 아, 그냥 날려버렸어요. 네. 그냥? 네. 고개 들어 죽방 다니게 그 수준이었어요. 아~ 근데 정말 잘 참았어요. 아~ 최용수 감독이 그거 보고 예. 그 슈키 말해서 슈키 그저 슈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화를 내시라고 아~ 그 슈 성민 때는 그 슈키 말해서 네. 제가 감히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정말 주먹으로 치고 싶을 때 네. 그래도 축구 선수지 않습니까? 네. 발로 싸우는 게 어떤지. 아, 그럼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발에는 발길이 스터드가 있고 쇠뽕이 네. 있거든요. 상해를 더 크게 입힐 수 있다. 아예 그냥 할 때 확실하게 발로 발기술로 쌍대처럼 안 되죠. 사커킥은 공만 차는 걸로. 아, 쓰리오 쓰리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 잘 안 네. 되네요. 공은 어디 있나요? 공은 여기 있죠. 아, 거기 있나요? 네. 공 되게 잘 숨긴다. 네. 자, 이용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승우 선수 아직 투입 안 됐네요. 아, 이승우 선수 알아요. 이승우 선수 어떻게 아세요? 아, 이 함성 소리. 베로나. 엘라스 베로나. 베로나. 네. 아, 헬라스 베로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탈리아에서는 엘라스 베로나. 엘라스 팀 했어요. 그 느낌. 엘라스 베로나. 엘라스 디 베로나 했어요. 아니, 엘라스틴 할 때 그 L이라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위험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키퍼가 김진현 선수인가요? 아니요, 노란색이요. 아, 근데 칠레의 원정 유니폼이 우리나라 원정 유니폼이랑 색깔이 오, 똑같네요. 예. 근데 디자인도 비슷한데? 같은 나이키 건가 봐. 그러네. 그러네, 예. 진짜. 나이키 너무 비슷하게 만들었다. 칠레가 그거잖아요. 되게 길쭉한 나라.
세상 제일 긴 나라. 네. 네. 거기서 그 페루랑 전쟁이 벌어졌대요. 그렇죠. 그래서 남미들도 국가 영토 분쟁이 좀 심해서 네. 서로 앙숙인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새똥. 자, 손흥민 빼주고 측면에서 홍철이 밀어줬습니다. 이재성 돌려봤습니다. 아, 자, 짧은 패스. 손흥민. 빨간색이 빨간색으로. 자, 여기서. 자, 준비해. 아,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슛! 아, 맞습니다. 아, 아깝네요. 야, 이성용의 중거리 슈팅이었는데. 손흥민 만원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이 와중에 해시계님 또 만원은 후원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정사업본부님 만원 후원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날 있니? 자, 이거 내 유튜브 했지? 내 유튜브에 올려. 자, 이거 내 유튜브. 아, 정말 기성용이 대표팀에서 중거리 골 넣는 장면 한번 보고 싶은데. 예. 자, 손흥민의 코너킥! 아, 좀 멀리 갔어요. 야, 이렇게 골은 안 터졌지만 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골킥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골은 안 터졌지만 후원이라도 터진 거 보시면서 모두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아, 듀얼 코어 방송이라고. 이병견 TV. 예, 중계권이 없으면 저희 미래가 이런 건가요? 자체적으로 수급해야 돼. 이런 되니까. 식으로 아, 이런 분과 방송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전혀 모르고. 골이 잘 안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아, 네. 이게 오, 칠레 애들이 예. 수비를 열심히 하네요. 압박이 좋습니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칠레 애들이 어, 칠레 했는데 칠레도. 네? 칠레 애들이라고 하길래. 칠레 선수들. 죄송합니다. 손흥민, 자, 그대로 때려야죠! 와! 아, 빼고, 네. 온사이드, 온사이드, 다행입니다만. 아, 아 맞고 나갔습니다. 아, 골킹이네요. 네, 자, 문선민 선수 나옵니다. 어, 제호 원소 머리. 오, 아, 제호 원소. 제호 원소의 그. 옆으로 넘기. 예, 그건가요? 조그. 아, 조그. 네. 요거, 빨간색은 우리나라. 그 그렇죠. 서포터즈인가요? 칠레 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긴 안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자. 칠레 서포터즈는 어디 있나요? 칠레 서포터도 있긴 있는데, 아마 원정팀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예요. 칠레도 홈 유니폼이 나이키 빨간색. 원정은 나이키 하얀색. 우리나라랑 같네요. 칠레 그 서포터즈 분들은 오셨으면은, 거기는. 오늘 그 시은이가 이 원정 하얀색 유니폼 입고 왔는데, 칠레 응원단인 줄 알겠네. 아니. 운전을 하여서 수원까지 갈 자신이 없다 그래서 어. 야! 품맥골 MC면 기차 타고라도 가야지 했더니 진짜 기차 타고 왔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선수 바뀌었습니다. 하얀 옷 팀 하얀 옷 선수로 바뀌었어요. 끝나나요? 왜 다 모여있죠? 아 끝났나 봅니다. 아 아니에요. 코너킥이었습니다. 자 코너킥을 찹니다. 자 손흥민의 코너킥 뻥! 자 짧게 올렸습니다. 헤딩! 아! 뻥! 전 효과음 맡을게요. 탁탁탁 탁탁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달리는 소리. 탁탁탁. 다다다라고 했어요. 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기성용 측면에 어 공격 가담해 주고 있는 기성용입니다. 슉슉슉. 뻥. 아, 발 빠르게 황인범 선수가 잘 살려냈습니다. 패스. 이재성. 아, 찔러주는 패스. 문선민 따라갑니다. 문선민. 아, 돌아서질 못했습니다. 공 나갑니다. 아. 아쉽네요. 지금 개인 화면 잡혔어, 선수. 아, 선수 개인 원샷일 때 숨소리 네. 헉헉거리는 게임 같네요, 게임. 예. 네. 대굴. 아, 다시 보여주네요. 슬로우. 슬로우 모션. 네. 아, 문선민 선수 팔 이 탄 거 보세요. 네. 그만큼 어. 열심히 했다는 얘기고. 네. 짝. 자, 이용 나오고 김문환 선수가 투입됩니다. 역시 아시안 게임에서 맹활약을 펼쳤던 김문환 선수. 교체되면 박수 치면서 나가죠? 네. 쿠키 100개 지져 주세요라고. 짝짝짝짝짝짝짝짝짝 후원 켰으면 20만원 수급했겠다고 하십니다. 아 끝도 없이 나왔죠 이거 진짜로. 저 세상 중계라고. 후원 켜졌으면 30만원은 나왔다고 하십니다. 패스. 야 중계권이 없으면 이런 방송 해야 되는구나. 한번 침투부 한번 놀러 오시죠. 갈까요? 네. 그래 이거 하면 되겠네. 그거를 바꿔서 제가 캐스터 리액션을 패디님이 개 짖는 소리는 배디님. 오늘은 맛보기를 잠깐 보셨으니까. 윤석영 선수입니다. 윤석영. 우리 삼촌 이름입니다. 58초. 아. 57초. 황인범 선수의 반칙입니다. 56초. 55초. 뭐 24초. 초색이요. 초색이요. 아,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형님 소포 다 뒤지는데요?
2분 남았어요. 막내 작가님이.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태성님. 지져야죠. 또 지져야 돼요? 왜 이렇게 지지는 게 많죠? 아. 마지막으로 지져달라고 하시는 저보고요? 예. 팬서비스. 그래야 끝날 것 같아요. 아, 저는 아직 금권 개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아, 그 논란이 될 수 있죠. 곰소리 달라가지고. 곰소리가 뭐지? 곰소리? 뭐? 뭐? 대충 하면 돼요. 뭐? 좁어! 좁어! 다시 뜨겁게. 꼴이 안 날 것 같아. 힘내세요, 태극전사. 여러분들. 당신만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15초. 14초. 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오! 패스미스! 패스미스! 업! 10초. 아우, 다행이다. 아, 지금 완전 실점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10초 남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이 백패스미스를 이 상황에서 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게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예. 실점 한 것 같은 기분으로 다행히 슛은 빗나갔는데 마치 실점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칠레를 상대로 0-0으로 비겨서 찜찜하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칠레가 더 잘하는 나라 아닌가요? 훨씬 잘하죠. 그러면 이긴 거 아닙니까? 무승부를 한 것도 좋은 결과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고 사실 월드컵 끝났을 때 유럽팀이 아닌 남미, 중미 이런 팀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조금 저쪽 팀도 시작하는 빌드업 단계 4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어수선하거든요 서로.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이겨줘야 돼요. 오늘 오 대한민국 중립권이 없으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지를 잘 봤습니다. 오 대한민국 두 개 마무리 멘트 자 두 개 마무리 멘트 뭘 마무리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